여러분 혹시 락커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락커빌리는 락과 힐빌리의 합성으로 1950년대 흑인 블루스 음악과 백인 컨트리 음악이 결합해져서 만든 새로운 장르입니다.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들 수가 있는데요. 부산에도 유일무이한 락커빌리 밴드가 있습니다. 하퍼스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다마치는 그녀 블라우스 원피스를 좋아하는 그녀 꽃꽃은 목걸미가 새끈한 그녀 그녀 이름 그녀 이름 포포포포 포니테일걸 포니테일걸 내 맘 다 모였지 머리 포니테일걸 Let's go! 락커빌리 파리에서 맞췄던 그녀 데스라는 목구멍에 털어넣던 그녀 노란색 고무줄로 머리 묶은 그녀 그녀 이름 그녀 이름 뽀뽀뽀뽀 토니 테일걸 토니 테일걸 네,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는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지금 멋진 연주 들려주신 하퍼스의 김경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팀명이 하퍼스인데 어떤 뜻인가요? 하퍼스는 배짱이들이라는 뜻인데요. 예, 배짱이라는 뜻을 가진 그레스하퍼에서 이름을 따와서 저희가 하퍼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또 네. 하퍼라는 단어가 속어로 춤추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락커빌리 음악을 하면서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하퍼란 단어를 따와서 하퍼스라고 예. 이름을 지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산 유일의 락커빌리 밴드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락커빌리라는 장르를 접하고 이런 음악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3년 전에 호주에 갔었는데 예. 그때 자주 가던 라이브 바에서 락커빌리 밴드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예. 그게 반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멤버들과 같이 예,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밴드 구성도 독특하더라고요. 콘트라베이스에 또 드럼도 이 스탠딩 드럼을 쓰시는데 이렇게 락커빌리 밴드를 구성하려면 이렇게 꼭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예, 50년대에는 락커빌리가 엄청 많은 종류의 악기가 쓰였는데요. 근데 80년대 스트레이 캐치라는 락커빌리 밴드가 지금처럼 콘트라베이스, 드럼, 기타 이런 구성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밴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부분의 곡을 직접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곡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가사나 외면적으로는 락커빌리의 좀 촌뜨기 느낌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 반면에 연주적이나 음악적으로는 좀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도록 저희가 곡을 만들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모두가 신나고 행복한 음악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또 다양한 활동 계획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5월에 저희 EP 앨범 발매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욕심이라면 8월에 부산 락 페스티벌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말 안에 저희 1집 앨범을 내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집 앨범 나오면 꼭 저에게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밴드였죠. 하퍼스의 무대 정말 잘 봤고요. 오늘 좋은 무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락앤롤 스테이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락앤롤 스테이션.